오늘도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 없겠는데요. 낮에도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4도, 진주 영하 1도, 의령은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4도, 진주와 의령은 1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이 안개는 아침이 지나면 소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하실 때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에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보다 5에서 6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영하 2도, 밀양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4도, 양산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산청은 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역시 거창 14도, 합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